먼저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대표 측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대해서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요. 일단 사무총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입니다. 당 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아, 사무총장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그 내용을 대표하고 논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얘기한 당 대표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당직자, 자 뭐 이게 구체적으로 찍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 의장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표 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서범수 사무총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점식 위장에 대한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좀 결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표를 내달라고 할 때 그분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자연스러운 좀 매끄러운 수순으로 일을 진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정책위 의장의 임명 권한은 당연히 대표에게 있는데 그럼 면직 권한도 있는 거냐. 거기에 왜냐하면 임명 과정에서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총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좀 다르게 본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가 이렇게 관심이 되는 것이다. 네. 해석은 분분한데 일단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나셨고 거기서 대통령 하신 말씀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날 사무총장을 통해서 사표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대화에서는 전 당직자에 대한 어떤 대표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 어떤 입장일까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예, 이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발언 안 한 것 뿐이고, 오, 이거 좀 갑시다. 비공개 때는 따로 얘기 나오신 게 없습니다.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좀 주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대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고 또 말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인데 자,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왜 이런 걸까요?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두 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사실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서로 다른 거 아닌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테면 대통령께서 당은 대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합시오라고 했다면 네. 거기엔 당연히 인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이해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 본인이 아직까지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들을 했길래 그런 것인가라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서 나한테 정권을 이름했다. 당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포용하고 가시오라고 얘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이쪽에 방점이 있다라고 친윤계는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헷갈리게 얘기했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그 뜻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두 분이 사실 여당의 최고 수장들 아니십니까? 네. 대통령이시고 당대표인데 두 분이 만나서도 이렇게 그 해결을 못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께서
빨리 결단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뭐 이제 9일 정도 지났는데 사실 원내대표하고 빨리 협의하시고 네. 어차피 교체 수순으로 간다면 바로 의총의 추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네. 저 가는 것으로 가야 되고 설령 의총의 추인 절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서 63%의 당심 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분하고 같이 정책위를 같이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건 당의 공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빠르게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 지금의 이 과정이 계속 길어지면 결국은 대통령하고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네. 밖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게 볼 것이고 유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큰 첫 번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내일 한동훈 대표가 황우여 비대위원회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다고 그래요. 네. 이 자리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정점식 정책위원장도 당시 비대위원 당연직 아닙니까? 네. 참석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까요? 그리고 여러 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가 좀 특별한 회의였습니다. 사표 제출했던 모든 당직자는 참석을 안 했고요.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점식 의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또 최고위원회가 있어요. 그때에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거냐. 결론은 주말 사이에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일요일에는 또 고위당정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과연 네. 그날 그 회의에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참석을 할 거냐 그것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고비가 지금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러면 정점식 의장이 지금 어떤 배경과 어떠한 생각 때문에 지금 직을 고수하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본인에 대한 개인으로 쏠리는 이런 압박 말씀하셨지만 63%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로 대표가 된 한동훈 당대표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개인 정점식 의장이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건 지켜볼 사항이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지켜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